뭐 1세대라는 것보다도 현대 와서 도자기 처음 할 때 우리가 배울 때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. 불도 떼고 흙도 만들고 유약도 만들고 무슨 뭐 이러면 물레도 돌려야 되고 또 옛날에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 전기 물레가 없을 때라 발물레 발로 차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또 왼쪽으로만 차야 된다 오른쪽으로만 차야 된다 뭐 그런 방법들도 뭐 얘기들도 하고 그러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포기할 거 아 이거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이제 그 서울서는 학교에서는 외에 할 데가 없었어요. 그러니까 학교 방학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이천이라든가 특히 이천이죠. 이천에 가서 작업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죠. 지금은 이천이 바로 코앞이다 금방 갔다 오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힘들었어요. 동대문에서 시외 버스 타고 뭐 한참을 가야 이천까지 가고 거기서 뭐 먹고 자면서 옛날 전통 가마에서 작업도 해보고 또 물레도 우리가 이런 물레가 아니라 목물레라 그래가지고 조그만 목물레가 있었어요. 그런 걸로 돌리면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 모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발이 그냥 뭐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막 돌려가면서 하고 그렇게 힘든 시절을 겪었는데 지금은 아주 좋아졌죠. 뭐 전기 모터가 생겼고 또는 요새는 모터도 없이 소리 안 나는 전기 물레도 있고 그래서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 재료나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또 좋은 재료들도 수입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고생을 덜 하고 오로지 형태미를 추구한다든가 자기가 원하는 흙을 골라서 쓴다든가 이러면 되지만 우리가 할 때는 그런 게 마음대로 되질 않았으니까 힘들었고 지금은 편한 거죠. 그 당시에 비하면. 그러니까 편한 대신 굉장히 다양성 있게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. 막상 그 파리에 가서 학교를 가보니까 우리가 보도 못하던 전기가마, 사용해보지도 못하던 전기가마가 뭐 일곱, 여덟 개씩 되고 또 가스가마도 있고 그래서 놀래기도 하고 또 우선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 그런 것도 알지도 못하고 처음 보는 거였고 신기할 정도였었고 내가 작업하는 방향이 처음에는 한국에서 이제 물레 성형을 뭐 물레 갖고 흙 작업하고 뭐 이런 거였었는데 또 파리에 가가지고 캐스팅하거나 뭐 이런 섞고 다른 재료 다른 기법을 가지고 하는 거를 배워와서 또 여기 와서도 그 기법을 하는데 처음에는 좀 어려운 점도 많았죠. 그런 거를 하기 위한 도구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고 마침 그래도 내가 파리에서 사용하던 물건들이 그 도구들 이런 것들을 갖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쓰다가 보니까 점점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이 좋은 새로운 재료들이 수입되고 그래서 뭐 금방 적응이 된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공예가 갖춰야 되는 기본기 이런 거를 지키는 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. 느끼는 게 그래서 제작하는 방법서부터 또 성형 아니 그 불 떼는 거 유약하는 거 그다음에 구워 나와서 마무리 짓는 거라든가 근데 주로 나는 많이 그 설치하는 쪽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방법 이런 것이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. 재밌는 거는 그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그 딸이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이렇게 도면을 주고 그거대로 이렇게 만드는 거였어요. 정확도.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미리 이렇게
또는 몇 센치 정도 허용 오차를 주고 그 도면에 의해서 만드는데, 우리 그 블란서 선생이, 야, 너는 어떻게 맨날 이렇게 도면을 보고 해도 동양적, 니네 나라 적이냐. 그러니까 타고난 그 자기 문화에 대한 타고난 습성은 아무리 서양 거를 갖다 줘도 그런 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, 거기에서. 그 선 자체가 내가 보는 선하고 도면을 이해하고 내가 만드는 선하고 그 서양 사람들이 보는 것 각도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나는 뭐 똑같이 도면대로 하려고 하는데 도면대로 했다 해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동양 사람 냄새가 나는 거지. 아, 그 만드는 거는 좋아했지만은, 그래서 이제 그 어려서부터 이제 그 옛날 건축가 형님들 하는 거 보면은 모형을 만들어요. 공모전에 내려 그러면은. 그래서 그런 모형 만드는 거 보면 옆에서 괜히 나도 섞어갖고 장난 놀고 뭐 만들어보고 그렇게 지내고,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뭐 그냥 글로 넘어간 거 같고, 그 당시에는 도자기라는 게 생소한 거고 처음이고 그렇게 시작된 것 같아요.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, 그래서 도자기라는 걸 시작하려 해서 그게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. 뭐 영감을 받는다는 거는 항상 내가 생활하면서 그 느끼는 거죠. 그냥 느끼는 거를 즉흥적일 수도 있겠지만 항상 보고 느끼면서 있다가, 아, 뭘 하다가 내가 그 흙 자체가 캠퍼스라고 생각하고 내가 행위를 하는 때, 아, 이건 여름, 올여름에 봤던 풍경 같다든가, 뭐 이렇게 자연 속에서 많이 오고, 또는 이렇게 어디 다니다가 느끼는 게 있으면은 잘 메모해 뒀다가 그걸 사실 묘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본 내 느낌을 내가 표현하는 것이죠. 서울에 있을 때 못 느끼는 걸 여기서는 더 많이 느끼죠. 내가 보는 게 밤에 저 이 산을 본다든가 하늘을 본다든가 냇물을 본다든가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거와, 또는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사계절을 보면서 똑같은 나무인데 변하는 거를 자연적으로 내 마음에 와 닿고 이러는 걸, 아, 이거구나 저거구나. 또 내가 어떤 때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위를 하다 보면, 아, 이것이 지난 봄에 본 뭐 같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. 그러니까 이 여기서 산다는 게 나한테는 큰 마지막 마무리, 내가 평생 작업을 해오면서 마무리 짓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우리 백자는 한국의 우리나라의 백자의 개념하고 내가 하는 하얀 헉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백자는 청자나 백자나 1250에 그 소송하는 거고 특별하죠. 우리 거는 내가 하는 거는 그냥 자기 소지, 흰 자기 소지를 가지고 조용의 미를 다루는 거니까 차이는 있습니다. 한국 백자하고 이런 거하고는 그걸 비교나 이런 건 아니고 단지 색깔이 희대는 것뿐인 거고, 또 내가 하는 방법 자체가 일단은 캐스팅을 해서 거기서 오는 변화를 느끼는 거니까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죠. 그 순수 흰색이 아니라 그냥 백색이에요. 그래서 불 때는 방법에 따라서 색상 똑같은 흙이라도 환원이냐 산화냐에 틀리고, 그 다음에 온도가 아주 높게 올라갔을 때 조금 들어올렸을 때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그 가식 없이 흙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죠. 그리고 그냥 백색 하는 거예요, 좋아서. 가끔 내가 색소지, 그러니까 유약이 아닌
흙 자체를 색깔이 들어가는 흙, 우리 뭐 예를 들어서 황토 그런 황토흙. 그래서 내가 가끔 영암흙이라든가 또는 양구백토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이러는 경우는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마 점점 이제 가면서 그런 걸 쓸 수도 있겠죠. 이제 뭐 사람이 마음이 편할 때도 있고 나이가 먹어서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색깔을 좀 가지고 좀 해볼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. 근데 그렇지만 유약이나 알료에 의한 그런 색깔이 아니라 그냥 순수 흙 색깔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우선 전시장 조건은 그 옛날서부터 도자기를 하면서부터 불만이 모든 사람들이 도자기 하는 거는 학교도 그렇고 막 이렇게 지하에다가 햇빛 안 들고 먼지 안 빠지고 이런 데다가 흙 장난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렇게 집어넣어주고 그래서 나는 내가 이 다음에 작업장을 하면 햇빛이 잘 들고 자연이 좋은 데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현 위치에 작업장을 만든 거고 사실은 여기도 지하입니다. 법적으로는 계단식에 지하 햇빛이 잘 들어오게 여러 가지 그 건축 설계 디자인하는 사람이 해줘서 나의 요구를 듣고 그렇게 햇빛이 잘 들어오고 먼지가 잘 나갈 수 있게 지하지만 지하 같지 않은 느낌이 오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준 거고 또 일상은 그냥 이제는 내가 해야 될 게, 내가 정리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이게 즐거운 거예요. 지금까지 많이 놀아왔잖아요. 놀아왔는데 이제는 흙과 놀면서 흙에 대한 나의 생각을 흙으로 표현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. 그 어떤 선이 바람에 휘청거려서 꺾이는 거 하고 일부러 사람이 꺾이는 거 하고 그 나타나는 결과는 차이가 많아요. 그래서 흙도 마찬가지입니다. 흙 작업을 제가 할 때 그러한 것을 느끼기 위해서 손으로 일부러 꺾어서 보다도 어떤 충격을 그 다음에 내가 이런 행위를 하지만 거기서 오는 결과는 나도 예측은 못하고 행위는 이렇게 한다 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자연성을 유발하는 작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휘어놓고 그 불 속에 들어가서 무게에 의해서 꼭지점의 무게에 의해서 높은 온도에 오면 휘는 게 틀려집니다. 지멋대로 휘고 그런 거를 유도하거나 이런 거를 인위적으로 이제 아, 요 꼭지점이 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이제 인위적으로 그런 자연성을 유발한다는 거죠. 이렇게 휘는 거를 뭐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. 그거는 예. 그렇지만 이렇게 휘는 거를 인위적으로 유도를 하겠다, 자연성을 유발하는 게 하겠다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깨트리거나 뭐 이렇게 쳐서 내 작업 부분을 이렇게 치거나 이럴 때. 내가 힘을 이렇게 가했을 때 이게 어떻게 쭈그리겠다, 쭈그러지겠다, 뚫어지겠다 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지 그 결과는 예측 불허죠.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그 다음에 그것이 또 불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또 휘일지 더 찢어질지 이거는 이제 모르는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마음에 들면 쓰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그러는 일이 많은 거죠. 그 원래 이제 캐스팅이라는 그 도자기에서 캐스팅이라는 그 법은 일단 형태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절대 건조될 때까지 건드리거나 이렇게 하면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만지면 안 돼요. 근데 나는 거꾸로 만들어서 변형이 생기는 거를 나의 테크닉으로 주 테크닉으로 생각을 하고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뭐
학생들 가르칠 때는 저 캐스팅할 때는 어떻게 해라, 그렇게 해서 틀을 어떻게 떠야 된다, 손을 최대한에 만지는 거를 덜 만지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, 이렇게 하면서 실제 나는 그 반대로 주물르고 만지고 그러면서 어떤 형태미를 구축하고 있죠. 근데 제일 아쉬웠던 분은 그 서양화가 이두식 씨 제일 많이 내 작업에 저기도 있고 뭐 많지만은 작품 그리고 작업장의 아래 위층에 있었어요, 저하고. 그래서 들 작업장에, 우리 작업장에 내려와서 뭐 내놔, 도자기 내놔, 그래가지고 거기다 막 그림 그려주고 뭐 이러면서 많이 했는데 일찍 참 같이 있지는 못해서 좀 아쉬운, 그 지금도 생각이 많이 나고, 또 그 당시에 내 작품에다가 그림 그려준 그 이런 거를 보면서 많이 생각이 나고 많이 도움이 됐고, 그 양반이 이제 그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자기에다가 그림은 그분 같이 잘 그리는 분은 없을 거예요. 잘 표현하고. 제가 아쉽고 그런 거는 있는데 그게 내가 갖고 있지는 못하고 그 브로큰힐 뮤지엄에 가 있는 작품이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. 작품은 다시 재현하려고 그래도 다른 것도 뭐 어떤 비슷하게 재현은 되지만은 재현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그만큼 될 수가 없는 작업이고 어려웠어요, 그 작업할 때. 사각 기둥이지만은 완전히 꺾어지는 그런 형태를 만드는 게 제일 아쉽고 그런 거죠. 그리고 지금 이제 갖고 있는 것 중에는 이제 뭐 그 달항아리, 내 벽에다 거는 달항아리 만들어 놓은 거, 그거 하나가 이제 또 하나, 그 중에 하나고. 우리가 도자기 하면은 도자기 그대로 말 그대로 뭐 기물을 담고 또는 이런 것부터 시작이 옛날서부터 해왔지만 지금은 도자기의 영역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그 넓어지고 표현 방법이라든가 재료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발전되고 그랬어요. 그다음에 감상하실 때 어떤 물성의 어떤 표현력 이런 것도 잘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뭐 특별한 건 없죠. 그 다음에 이제 도자기의 표현 방법이라는 게 다양성이 있다는 거, 이런 걸 이번에 얘기를 읽고에서 제가 이 도판 작업이라든가 또는 캐스팅의 여러 가지 변화, 물성, 순간에 온 순간적으로 오는 어떤 물성의 변화 이런 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, 지금까지 내가 작업해온 것 중에 좀 그 여러 가지 재료가 그동안 한 50여 년 동안에 오면서 변했기 때문에 더 많은 표현력을, 내가 마음먹었던 표현이 잘 된 거,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이제 넓어지죠.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제 그 도예하면은 두 가지, 옛날에는 뭐 이렇게 기능성만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 기능성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. 저장 용기라든가 건축 자재로서 발달했던 게 이제는 어떤 환경 예술과 그다음에 저장, 뭐 또 뭐 그 우리가 실제 쓰는 가장 가깝게 쓰는 뭐 차도구라든가 이런 식으로도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장르로서 발전하니까 좀 더 많은 발전이 있겠죠. 도자기하는 사람께서 두 가지 한다 그러죠. 쓸 수 있는 것도 만들지만 비주얼적인 것도 만들고 하니까 앞으로는 더 폭이 넓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.
아, 그거 참 중요한 건데 도예 교수는 우선 장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. 장인이 돼야 자기가 최고고 하면서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야지 어떤 논리만 갖고는 안 될 겁니다. 그래서 실제와 이론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특히 도자기는 더 경우가 여러 가지 경우가 많고 그래서 또 이게 마음과 행동과 손 놀림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그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교수가도 장인에 가까운 혹은 장인다운 그런 사고와 행동으로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나는 작업 그냥 하는 거예요. 작업하면서 기술을 더 늘릴수록 더 표현력이 더 좋아질 테니까 작업을 계속해야 표현력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많이 보고 많이 작업하고 또 자꾸만 손 숙달시키고 이제 나이 먹으니까 손이 둔해지려고 그러니까 더 둔해지기 전에 빨리 많은 거를 해야죠.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더 재미있고 좋은 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냐 그러면요, 마지막으로 그렇게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건 청소 열심히 해라. 진짜요? 그러면은 잘 될 거예요. 정리정돈이에요. 도자기는 정리정돈이 잘 돼야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특히 청소는 도자기는 청소 잘하면 잘 되게 돼 있어요.